모든 투자자들은 가격 상승을 원하지만 너무 급속도로 한꺼번에 많이 올라 버린다면 그것도 비이성적 과열이 전제된다면 그 끝은 참담하기 이를데없는 결과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증시각도기 TV의 새로운 시그니처 코너, 돈과 역사, 그리고 이 돈과 역사의 항해자 권오훈 기자님을 이 시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권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돈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 나눌 건데, 역시나 이제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신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지금 시점에서 왜 생각해 봐야 되는가를 보면, 사실 작년도에 우리는 이 역대 그 신기록을 깨는 걸 한번 봤지 않습니까? 바로, 비트코인에서 그 저점 대비 고점, 그리고 그 고점 대비 가격 하락의 폭이, 정말 엄청나게 커서 과거에 어떤 광기의 역사보다도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올해 또다시 고점에 갔어요. 고점을 또 뚫어버렸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버블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버블들인데 그중에서도 고전 중에 고전이고 꼭 한번 돌아봐야 될것 중에 그리고 그때의 상황들이 너무너무 궁금한데 바로 지금 오늘 준비해 주신 튤립 버블.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 예. 그 네덜란드에서 튤립 버블이 난 이유가 있죠. 다른 나라가 아니고 네덜란드에서. 우선 우리 상황하고도 약간 비슷한데요. 네. 언제나 가격이 오를 때는 재료도 있고요. 네.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네. 저는 이권 기자님 이런 게 너무 좋아. 그냥 막 치고 나가도 막 대답이 나와. 이거 아무나 할수 없는 겁니다, 이거. 네. 그 당시에 네덜란드의 상황이 네. 스페인하고 독립전쟁이 아직 안 끝났을 안 때입니다. 끝났을 안 때예요. 끝냈을 때지만 스페인이 사실상 포기를 했어요. 어. 그 네덜란드는 전 세계 각지로 마구 뻗어나갔죠.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그 동인도 회사를 만든 주체는 역시나 스페인에서 쫓겨나서 왔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이고. 유대인들의 후손도 많이 꼈지만 네. 네덜란드 사람들 자체가 거친 해수면보다 땅이 낫지 않습니까? 그 거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네네. 네. 근면합니다. 근면해요. 그리고 어업도 많이 하고 배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손재주도 발달돼 있고 예. 그 지금도 수리 물을 통제하는 기술은 아.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따라갈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은 반도체에서도 최고 기술력을 네덜란드 회사가 갖고 있어요. ASML이라고 미세 공정, 10나노 언더의 노광, EUV라고 해서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극자외선으로 이렇게 선을 얇게 그리는 거를 ASM이라는 네덜란드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결핍이 그렇죠. 도전과 경쟁이죠. 그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다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네덜란드에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왜 스페인에 쫓겨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떠돌다가 네덜란드에 자리 잡았나 보면 네덜란드가 후진국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다른 나라에 그 비해서. 당시에서도 비교적 잘 사는 곳이었는데요. 예. 어떤 동인이 없었죠. 왜냐하면 잘 살았으나 다 지역으로 조그만 소유용주들이 그 왕처럼 행세하고 있었죠. 또한 그들과 동시에 이제 서서히 상업자본가들이 성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탈리아 남부에 남유럽의 상권이 있었고 북유럽의 상권이 있었는데 그때 한자동맹, 덴마크, 그렇죠. 네덜란드 일부. 네. 근데 그 중간 접점지가 바로 네덜란드와 벨기에 지방이었어요. 네. 1년에 전기 시장이 열리는 곳이 거기서 예. 상업자본이 발달하게 되고 네. 뿐만이 아니라 그 후추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향신료가 들어오다 보니까 네. 보다 생선도 많이 먹게 돼요. 근데 아. 이상하게도 네덜란드 북해 바다에서 청어떼가 갑자기 이상하게 출몰을 해요. 네. 굉장히 많아졌어요. 원래 저쪽 변 바다에 있었었는데 그 이쪽으로 이동을 예, 했죠. 이동을 했죠. 청어떼가. 예, 청어떼가 이루어서
암스테르담의 번영은 청어의 뼈 위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어를 네. 엄청나게 잡아들이고 네. 또 염장 기술도 발달되고 네. 부가 축적되고 네. 네, 이런 과정을 거쳤죠. 예. 네. 네. 오죽하면 네덜란드가 얼마나 발달돼 있는 나라였냐면은 그 유럽의 변방이라고 여겼던 그 러시아의 그 페르트 대제, 피터 대제라고 하죠 영어식으로는 피터 대제가 신분을 감추고 근데 사실상 다 알았어요. 하사관으로 위장하고 몇백 명의 수행을 이끌고 유럽을 배우기 위해서 유럽을 전 나라를 여행을 합니다. 예. 가장 많이 오랫동안 일했던 곳이 네덜란드의 조선소였어요. 아. 그 거기서 목수 기술을 배웠어요. 갖고서 증명서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목수는 할 만한 직업이었다고 해요. 왜냐? 전 세계에서 유럽에서 건조되는 대양 항해용 배가 3분의 2를 네덜란드에서 만들었다. 아, 조선 강국, 유럽의 네. 조선 강국이네요. 예, 그렇죠. 예, 예. 거기서 배울 만큼 그 피터 대제가 거기서 위장 취업해서 기술을 배울 만큼 네. 그렇게 상업도 앞서 있었고 예. 산업 앞섰지, 배 많지. 해외에서 식민지는 아니었어도 통상을 통해서 많이 건져오죠. 네. 또 인근의 어업도 잘 되죠. 네. 인근은 아니죠. 사실 북해 가서 받았으니까. 네네. 유동성이 풍부할 수밖에 없죠. 아, 돈이 많았다. 산업이 잘 돼갖고 어쨌든 돈이 많았다. 돈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 그림을 살까? 집을 살까? 막 이러던 시절이죠. 네. 그 시절에 아주 신기한 꽃이 하나 들어와요. 아, 그게 원래 네덜란드 원산이 아니었나 보네요? 아닙니다. 아, 처음 알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네. 원래는 천산산맥이라고 하죠. 텐산산맥이요. 중국? 예, 예, 중앙아시아입니다. 아, 네. 사실 그때는 중국이 텐산산맥까지 못 갔어요. 네. 가끔 우리 거다하고 가끔 군대는 보냈지만 거기는 유목민인 지역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예, 고선지 장군이 거길 개척했죠. 고구려의 유민인 고선지 장군. 아, 그분 국적은 중국 사람이시죠? 중국 사람인데 고구려가 패망했을 때 포로를 많이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그 아버지가 고구려의 장군이었고요. 그 아들도 당나라의 장군이 됐습니다. 아. 거기서 중앙아시아를 그 도모해서 예. 영웅이 됐죠.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고선지 장군이 갔던 중앙아시아가 원산지고요. 그게 점점점 넓어 서쪽으로 가다가 네. 그 오스만 투르크에 갔는데 네. 오스만 투르크는 이교도라고 다 관계를 안 맺으려고 했지만 네덜란드는 사고가 자유로워요. 구교든 신교든 이슬람교든 나는 다 장사만 되면 하겠다. 네. 그런 개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네. 일본에 먼저 들어간 서양 세력도 포르투갈인데 네. 포르투갈은 쫓아냈어요. 선교가였다고 하니까. 그래서 기리스탄의 난도 나와요. 네. 일어납니다. 일본에서? 예, 예. 예. 근데 네덜란드는 끝까지 조금 한 섬 하나 주고 관계를 유지했어요. 일본이. 그게 왜 그랬느냐. 네. 우리는 선교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교육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걸 믿고 네덜란드와 통교를 계속했죠. 화란? 예, 화란이죠. 예, 화란. 예, 그게 일본 근대화에 사실 굉장히 큰 그렇지. 힘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 네덜란드가 그런 그 개방적인 마음 그 갖고 있으니 예. 신기한 꽃이다. 이걸 갖고 자기 주머니에 그 씨앗을 넣었어요. 아. 네. 터키가 중국처럼 그 목화를 갖다 이렇게 산업 혹은 재산 유출을 철저히 막진 않았지만 네. 그 네덜란드판 사람이? 6점이었습니다. 예, 예, 그 예. 대사가 네. 거기 가서 그게 16세기 말경인데 네. 그때부터 키우기 시작하니까 꽃이 이쁘단 말이죠. 이쁘죠. 예. 지금 봐도 너무 이뻐요. 지금도 튤립은 네덜란드의 주력 수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너무 이뻐요. 저 한강에 가보면은 튤립을 심은 걸 보면서 예. 한국이 이제 정말 부자 나라구나라는 느낌. 아니 어떻게 한강 길거리다가 저렇게 멋진 튤립을 막 색깔별로 네, 네. 심은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예, 예. 지금도 한 25억 달러 내지 28억, 30억 달러를 수출합니다. 연간. 와, 대단하네요. 네, 네, 네. 예, 예. 네, 그 안까지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고생을 겪었죠. 심지어 튤립 가격, 튤립이 여러분 우리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지만 이 튤립이 어느 그 네덜란드의 대학 교수가 네. 실험을 했어요. 거기다 바이러스를 조금 넣더니만 변종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 색깔이나 모양이 바뀌더라. 예. 예. 그래서 이런 변종이 생기다 보니까 이쁘네. 네.
그 수요가 생기고요. 네. 가수요가 붙고 더 이쁜 품종을 찾아내는 찾아자는 네. 그 생각이 들어서 심지어 그 튤립의 뿌리가 양파 뿌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맞아요. 양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네. 양파하고 튤립을 교배시키기도 하고 아하. 별짓을 다 해서 여러 가지 그 변이 근데 이쁜 튤립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네. 거기다 이름을 붙여요. 예. 제독, 공작, 음흠. 총독, 가장 높은 게 황제입니다. 네. 황제 튤립 한 뿌리의 가격은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5,200길더입니다. 얼마인가요? 5,200길더가 어느 정도냐면은 네네. 살찐 황소가 4마리에 480만 480길더. 예. 그리고 그렇게 크지 않은 배 한 척이 500길더. 500길더. 예.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그 500길더인데 그 5000길더라고요? 그게 5200길더야. 5000. 야, 그럼 배 한 척이 아무리 싸도 1억은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더 하겠지. 차보다 뭐 그 당시에는 비쌀 테니까. 네덜란드가 배를 싸게 만드는 그럼 5000만 원이나 치고 예. 거기 5억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네. 그 광기가 그야말로 들어간 겁니다. 그건 최고가 얘기 맞나요? 최고가 얘긴데요. 네.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3년 동안 배를 타고 그 네덜란드는 무역 국가였으니까 네. 배를 타고 해외로 나왔다가 들어온 어떤 사람이 음흠. 어떤 선원이 네. 집에 가서 양파 스프나 끓여 먹을까? 그래서 양파 스프를 맛있게 끓여 먹었는데 그게 보니까 황제는 아니었지만 총독급의 뿌리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한 3,000길더였는데 네. 그분은 자기 평생 이래도 못 볼 만큼의 갖다가 스프 하나로 끓여 드신 거예요. 아, 참.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비일비재하죠. 그런 사례들이.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유도 없이 네. 1636년이 말에 막 끝없이 오르기 시작해서 네. 1937년 1, 2월 오르다가 네. 37년 2월 둘째 주 화요일 날 폭락하기 시작했다. 네. 하는 네. 기록이 있어요. 예. 그리고 네. 아까 얘기했던 한 뿌리에 5,200길더였던 황제급 뿌리의 구근의 가격이 넉 달 뒤에 40길더로 떨어집니다. 40길더요? 예. 1000분의 100, 예. 120분의 1 정도 예. 떨어진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수학을 좀 못해서요. 네.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네덜란드는 어떤 분들은 그게 그렇게 크진 않았다. 네. 그보다 더 큰 것은 부자들이 그 튤립 버블에 가난한 들은 고통받았지만 워낙 유동성이 많았기 때문에 부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하기보다는 땅을 사들이고 또 좋은 집을 짓고 네. 또 때로는 그림을 비싸게 사들이는 경쟁을 펼치고 네. 일어나고 네덜란드가 쇠락하게 된 거다. 오히려 이제 부유층들의 비생산적 자산에 대한 투자. 예. 예, 그게 예, 오히려 그 네덜란드의 쇠퇴를 충분히 논리적이네요. 그리고 또한 또 경쟁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네덜란드가 혼자서 다 할 것 같았는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모방해서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세워지고 네. 또 네덜란드는 인구가 얼마 안 됐지만 네. 영국은 영국도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네덜란드보다 훨씬 기회가 많았죠. 네, 네. 또 명예혁명을 통해서 네덜란드의 인력들이 1688년이죠. 네, 네. 인력들이 영국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네덜란드에 거주했던 유대인들도 네, 많이 넘어갔고요. 융치로 그냥 가버려서 네, 그쪽에 네. 이제 시티, 런던 시티를 만드는 그게 근원이 됐고요. 예, 예. 롬바르디 스트리트죠. 네. 영국에 시티가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그 차액지대론, 비교이론 썼던 데이비드 리카도. 네. 리카도의 아버지도 아 유대인이어서 그때 간 거예요? 그때 갔습니다. 아, 또 저희는 리카도 하면은 거의 유일한 케인즈와더로 거의 유일한 경제학자 중에서 주식으로 돈 번 사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죠. 예. 예. 재미난 것은 그 인구론을 지은 멜서스와 예. 친구였어요. 리카도가. 예, 네. 멜서스 친구였는데 멜서스는 계속해서 지구는 막 이제 앞으로 망할 거다. 인구가 이렇게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상층량은 3,600수적으로 늘었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으니 네. 처방이 필요하다. 예.
그 빈민들을 더욱 빈민처럼 못살게 하고 빨리 죽게 빨리 죽게 하고 예, 예. 예, 근데 그분이 목사였던 목사 말이죠. 그렇죠 목사였죠. 그분이 주식시장에서는 쫄막 그랬어요. 그걸 친구인 리카도가 네. 구해줬다고 합니다. 아 친구가 너무 아, 그 리카도가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리카도의 그 스승격인 그리고 경제 근대 경제학의 창시자인 아담 스미스의 북부론의 네. 마지막 장에도 대부분 네덜란드에서는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 이게 이미 침임하도록 네덜란드 금융과 자산배분 시스템 국가 운영 시스템을 칭찬합니다. 네. 그게 국보론이 나온 게 미국 독립회와 똑같죠. 1776년 네. 그럼 네덜란드의 황금 시기가 이미 뭐 저물고 가고 있을 때인데도 예. 여전히 네덜란드를 이렇게 칭송해요. 네. 그 당시에 네덜란드의 1인당 국민소득이 영국의 2배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한참 때는 네덜란드에 그 이런 그 튤립법이 있었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오늘날 우리가 선물 옵션 네. 이것도 튤립을 어떻게 구분을 서로 경매하고 미리 사고 거기다 리스크 해징을 하고 네. 이런 장치를 만들면서 여기서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어졌습니다. 아, 또한 그 예 그 네덜 그 회계 장부 시스템도요 네. 훨씬 더 근대화되는 계기였고요. 네. 항상 보면 자본시장에서 네. 뭔가 이렇게 과열이 일어나면 예. 과열과 이제 패닉이 따라오는데 예. 부산물은 꼭 남는 것 같아요. 아, 거기에 대한 그 예. 왜냐하면 예.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으려면 IT 버블이 분명히 과거에 있었던 네. 것이고 네. 지금의 네이버 카카오가 있기 전에 인터넷 버블이 있었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버블에서 상당히 많은 쪽이 그 뒤안길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지만 예. 거기서 살아남은 한두 개가 꼭 그 다음 세대를 먹여 살리는. 네. 그 튤립 버블이 있었으니까 튤립 수출 초강대국이 됐겠네요. 그건 네, 그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400년이나 사실 그것보다도 더 그 네덜란드 경제가 그만 그 더 이어나갈 수 있는 근간이었던 건 따로 있습니다. 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죠. 동인도 회사. 그거는 계속 오퍼레이팅이 잘 됐던 거예요. 예, 예. 또한 이 동인도 그 튤립 버블이 시작된 것도 동인도 회사와 관계가 있어요. 예. 동인도 회사가 워낙 잘 나가니까. 동인도 회사 주식을 좀 사고 싶다. 근데 너무 비싸다. 아 너무 비싸다. 그러니 대체 투자로 뭘 한번 해보자. 아 황제도 그래, 안 되니까. 예. 요즘 저 비트코인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예. 그 대체 투자로 생각했던 게 튤립이고. 예. 튤립이 한꺼번에 가족들 부부 끌다가 팍 고꾸라진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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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역사상 그 시장이 있는 곳에는 항상 과수요나 아니면 그 공급 초과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네, 네. 그럼 그건 이제 가격이 조정되기 때 때에 따라서 어떤 변수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하거나 뭐 그 변수 또 조작에 의해서 급등하거나 뭐 그 떨어지거나 네. 이런 과정을 겪어왔는데 네. 적어도 자본주의 체제가 시작되고 나서 자본주의가 그 자본주의의 씨앗이 발화하는 시대에 이후로는 이게 최초의 버블입니다. 최초의 버블이다. 자본주의 최초의 버블이라는 점에서 네. 튤립 버블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그 후로는 이제 버블과 패닉이 번갈아가면서 아주 자주 오게 된 거죠. 자주 일어났죠. 근데 네. 자본주의 초기의 버블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네. 이들로부터 한 80년 거의 한 80년 뒤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동시에 버블이 일어났습니다. 미시시피, 사우스시, 미시시피 버블하고 사우스시 버블입니다.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아, 예. 한번 하실까요? 다음. 아, 네, 좋습니다. 아, 오늘은 근데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금융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건데 금융이 있어서 금융이 활발하게 잘 돌아가면 사회 경제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네, 부강하고 네. 활성화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조절을 잘못해서 과잉이 되는 순간에 이제 네. 다들 조금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는 동안에 과잉으로 향해 가는 데는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잉으로 가는 브레이크를 잘 못 밟는 거죠. 그 브레이크를 걸러하고 시도하면은 그 역적치고 역적 맞죠. 그렇죠. 네, 2021년 한국 주식장이 상당히 좋은데 지금 공매도에 대한 저는 뭐 그렇게 공매도 저는 공매도에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양쪽 편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장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라든가 눌룰 요소가 뜨면
굉장히 격렬한 반응들이 나와요. 네, 네. 예, 그래서 참 말씀하신 것처럼 참 브레이크 밟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게 한번 가속도가 붙으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데 사람들 머리는 그걸 또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과열과 멈추지 않는 폭주 열차로 자본주의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그때는 절벽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빨리 내려와야 된다는 네, 거를 네. 다시 한번 이 약 한 400년 전 네.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을 통해서 배우게 되네요. 튤립 버블은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네. 지속 성장이 가능하느냐. 또 그 일반 학생이나 아니면 가게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공부를 한꺼번에 팍 잘할 수는 없어요. 네. 늦더라도 꾸준히 네. 가는 공부하는 학생이 결국은 네. 좋은 결과를 얻고요. 네. 국가 경제도 단기 기간의 급격한 성장보다는 네. 늦더라도 꾸준하게 가는 게 그게 첫 계획입니다. 네덜란드가 황금기가 1500년부터 네. 1700년 초반까지라고 그래요. 네. 근데 평균 성장률이 2.3%였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성장률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지만 다른 그 튤립 버블 때 팍 꺼진 적도 있어요. 그냥 네. 꾸준히 그 또한 갔다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 비해서는 1인당 국민 소득이 3배, 네. 영국에 비해서는 2배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고 네. 지금도 강소국이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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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자본주의가 많이 발달해서 그런가요? 진짜 궁금한 게 더치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사람들이 돈에 되게 밝은 거예요. 네, 예, 예. 그렇다고 하죠. 그리고 네. 또 더치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그 더치 디지즈는 성병이고요. 더치 디지즈. 네, 예, 예. 네. 그리고 그걸 프랑스나 벨기에 독일 사람들이 여러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꾸 누르려고 예, 예, 그냥 예. 잘 살고 아이 뭐 저렇게 조그만 나라가 별것도 없는 나라인데 우리보다 잘 살고 하니까 시샘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나 보죠? 그 저는 더치페이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반드시 칼같이 내자 이런 셈계산이 분명하지만 그들도 한꺼풀을 벗겨내면 결국 사람 사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잘 살아서 시샘을 많이 받았구나. 네. 한국 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이 정도의 국은 융성 수준이라면 몇 년 안 지나서 질시와 그러면 시기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네, 지금 저희 네. 한국 상당히 좀 산업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네. 오늘 정말 이 거침없고 막힘없이 너무나 재밌게 제가 정말 편한 게 마음대로 막 마음껏 질러도 다 대답이 나오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제가 일단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재미난 시간 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좀 전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튤립 버블을 다른 어떤 분들보다 재미나게 오늘 설명해 주신 우리 권홍우 기자님께 권홍우 기자님께 죄송해요.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권홍우의 돈과 역사 네덜란드 튤립 강풍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우 그 뭐죠? 그거를 헤어링이라 그러나? 예, 네덜란드 예. 헤어링? 예. 네덜란드 한 마리 이렇게 통째로 먹는 것도 있고요. 아우, 예. 엄청 비릴 것 같은데 끔찍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드셔보셨어요?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아 드셔보셨어요? 저는 힘들어서 못 먹겠더라고요. 아 홍어하고 그거하고 뭐가 힘드니까? 아 홍어가 훨씬 그 짜릿하죠. 그거는 이제 그거는 좀 비립니다. 예, 홍어는 그렇죠? 비리진 않아요. 홍어는 비리지 않지. 쏴서 예. 그렇지. 예. 그죠? 예. 근데 홍어 처음 먹을 때도 사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아. 저는 나이 거의 서른 다 돼서 홍어 배웠는데. 네. 괜찮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눈알이 튀어나온 줄 알아가지고 그 암모니아 가스 같은 느낌에 눈알이 그렇죠. 펑펑펑펑 아니 뭐 목구멍 한 튀 목구멍 콧구멍만 튀면 되는 눈알이 펑펑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예, 예. 근데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비리진 않기 때문에 네, 예. 가끔씩 생각나는데 예. 그 헤어링과 그거는 비리죠. 저는 좀 비리다고 느꼈습니다. 보기에도 비리더라고. 그 원래 구워 먹어도 청어는 빈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야, 신기하네요. 먹을 게 없었나 보죠. 그거밖에.
사순절 기간에 네. 그러니까 유럽은 그 당시 중세 유럽은 그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신교든 그교든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예. 엄격하게 기독교의 금기를 지켰죠. 음흠. 사순절 기간은 육식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 단백질은 섭취하겠고 그 아주 양질의 단백질이니 그러면 생선인데 네. 생선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청어였죠. 아, 생선 좋아하십니까? 그 뭐 주는 대로 먹습니다. 저 아, 뭐든지. 아 청어는 안 드신다며요. 비려가지고. 네. 방송 끝나면 예. 생선을 드시러 가는 걸로. 아, 뭐 그거요. 네.